무슨 일에? 현직 소방관으로 근무하면서 격투기 선수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. 코스가 있다. 모든 일상이 다 운동이고 특전사를 들어왔어요. UDT 교육을 이라크 파병한다고. 북한에 한 건 걸 다행으로 생각하라. 서서히 아프거든요. 벼랑 끝에 섰는데 뭘 못 해보겠냐. 나 이 운동에 한번 미쳐보겠다. 어머니랑 떡집을 운영하고 잘 됐는데 많이 싸워요. 어떤 걸로 제일 많이 좀? 제가 받고 싶은데 어머니는 아니다. 싸게? 싸게 많이 팔아야 된다. 떡이라는 게 새벽에 나와야 되거든요. 너무 일찍 나가거든요. 아들은 들어가요. 제가 밤 늦게까지. 어머니 월급은 드렸니? 한 달에 11. 그러니까 엄마가 자꾸 불만을 갖지. 100만 원 줘봐라. 아, 천천히 일어나 아들.